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모예킹 QA로 남겼던 질문을 가지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에다가는 이제 글로 짧게 남겼긴 했는데 영상으로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질문은 유의하고 같습니다. 모예킹 컨설팅을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하고 보안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주제 정하기가 막막합니다. 주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좀 프로젝트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는 직접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예, 제일 좋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알려드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래는 이제 제가 아까 글로 썼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이해킹으로 침해사고 분석 쪽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뭐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장기 과정으로 그 프로젝트로 하나로 이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모이해킹 할 때는 요거를 이제 조금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요 안에다가 이제 웹해킹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스템 해킹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APT 공격의 그런 것들 과정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격 과정에서 또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격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시큐어 코딩 관점이나 아니면 서버 보안 설정에 대한 그런 가이드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만약 여러분들이 대응이 하지 못한다면은 보안 솔루션에 대한 도입까지도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런 대응들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이킹을 하면서 왜 흔적 분석이나 그런 것까지 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공격이라는 것을 했을 때 요 시스템에 대체 어떤 흔적들이 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동도구 같은 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칼리닉스 같은 거 사용하시면 메타스프로이트나 그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편하죠, 공격하는데. 근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습니다. 사실 많이 접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도구에 대해서 그냥 옵션만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성공했다 여부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거의 원리를 파악을 하시고 수동 진단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메타스플로이트로 자동 진단도 해보시면서 이 시스템에 어떤 공격 패턴들이 주입이 되는지 이것까지 이제 분석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이해킹을 공부를 하면서도 공격 패턴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던 아니면 보안 관제로 가시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 개씩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팀원들이 한 3, 4명 정도 있더라도 한 달 정도 걸릴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면은 뭐 물론 이제 잘 해가지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달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 이상 정도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유형별 패턴 분석 같은 경우 있는데 저는 예전에 요거를 뭐 책으로도 좀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장기 프로젝트로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벌써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누군가 쓰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스노트 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통합 로그 시스템은 로그를 합해 가지고 분석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러한 것들을 탐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리카타나 이제 스노트 룰을 가지고 이제 탐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 유형별로 패턴들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는가, 이 탐지 룰을 개발을 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차단이나 전책이나 그런 것까지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쪽으로 그 취업을 준비를 할 때 괜찮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통합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EAK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타 뭐 스플렁크는 무료로 어느 정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상징후 탐지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 개념들이 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이런 게 보면은 이상징후 탐지에 대한 그런 챌린지도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들도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물처럼 이게 그냥 가상머신 하나만 두고 여러분들 계속 공격을 하나 가면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PT 공격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웹 서버를 하나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인프라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 나가면서 오피스망에 있는 PC망까지 데이터베이스까지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의 이제 인프라들을 구축하는데 요거는 예전에도 제가 이제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장표로 조금 했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구축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 앞에 뭐 스키트 오니언 이건 통합 로그인 것이고요. 앞에 또 방화벽을 또 하나 이제 세워야겠죠. 그래서 방화벽은 여러분들 PF 센스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세우시면은 괜찮습니다. PF 센스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DMZ 존, 그 다음에 내부 인프라망, 그 다음에 오피스망, 이런 식으로 각각마다 다 구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공격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 내부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권한들을 획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고 난 뒤에 흔적을 남기시고, 그 다음에 그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해킹하고 이제 방어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구축을 팀원끼리 하시면 좋고요. 사실 요 정도 구축을, 이게 최소한의 구축이에요. 사실 요만큼이 이제 최소한의 구축인데, 이 최소한의 구축을 할 때도 적어도 24기가에서 32기가 정도는 용량, 컴퓨터가 좀 필요로 할 겁니다. 뭐, 말 그대로 서버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다가 올려가지고 하셔도 괜찮고, 근데 조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좋은 서버나 그런 데다가 올리셔가지고 한번 팀원들끼리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이 인프라만 어느 정도 실무처럼 어느 정도 구축을 하면은 뭐 모이킹 뿐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 포렌식이든 침해 대응이든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옆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겠죠. 뭐 무선 AP를 난 연결하고 싶어. 그리고 무선 AP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무선 AP에다가 나는 또 IoT를 연결을 하고 싶어. 뭐 여러가지 IoT. 그러면은 시나리오가 더욱더 풍부해지겠죠.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냐,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취업준비생 분들한테는 항상 필수로 가셔서 보안 가이드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보안 가이드는 여기 자료실에 기술 안내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안에 이런 IoT 관련된 거나 모바일 오피스 이런 그 가이드들을 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이제 실제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를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얘가 각각 영역별로 어떤 공격들을 가할 수 있는지 위협이 뭔가에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안을 어떻게 가이드를 할 것인가가 설명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것들을. 특히 요즘에 스마트 교통, 스마트 공장, 뭐 스마트 에너지 이러한 OT망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키사 라이벌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연구보고서 있거든요. 이 연구보고서 쪽으로 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한 보고서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연구보고서는 전체 다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사업 그 공고가 나오는데 그 사업 공고를 보시면은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한테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참여 한번 해볼래,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 공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시면은 뭐 커넥티카 침해 사고 시나리오 모델들을 이렇게 6개월 동안 연구할 사람들, 연구할 회사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를 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교 연구실에서도 이 교수님들이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 분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모이킹 컨설턴트로 가시던 어떤 연구원으로 가시던 이런 R&D 사업 같은 경우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주제를 보고, 아, 이런 것들은 좀 할만하다라고 한다면 주제로 선정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사실이요. 할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IoT 기기 악성 코드 분석 기술 연구라고 나왔잖아요. 말 그대로 제목은 굉장히 긴데 그냥 리눅스 기반의 IoT 기기 악성 코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샘플들을 해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구 보고서들을 여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연구 보고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제 거의 뭐 풀페이퍼로 이제 공개되는 경우들도 있고 일부 편집이 돼가지고 공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개된 것을 보시면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막상 프로젝트를 그냥 요거 하자라고 해봤자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난 뒤에 아이디어를 좀더 확장해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뭐 주제를 이 정도 이유까지는 제가 정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이리저리 단어를 조합하시면은 좋은 것이 나오고요. 혹시나 기회 되면은 뭐 이런 것들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뭐 같이 연구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